자, 오늘 매니저님이 선택한 네. 트위드 자켓 품질이 좋아서 분명히 이쪽으로 와. 네. 품질과 스타일과 사이즈가 좀 넉넉해서 본인이 직접 선택을 했고 바지도. 맞아. 네, 바지도 너무 예쁘죠. 바지도 좀 두껍긴 하지만 사실 이게 5월달까지 있지 않을까. 아, 우리 그렇죠. 추워가지고. 네네네. 자, 우리 매니저님이 선택한 오늘의 이제 슈트 느낌도 나고 정장 한 벌을 잘 산 것 같은 느낌도 있죠. 네. 저는 항상 입는 교복이에요. 제가 좋아하는 청바지랑 제가 좋아하는 힐이랑 제가 좋아하는 쫄티예요. 이거는 작업복이에요. 항상 이해해 주시고 액세서리 바꿨습니다. 다시 봐주시고 한번 더볼까? 네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여기까지. 그 반포드레스의 모든 티들은 검수도 하고요. 품질도 좋고 하나만 입어도 느낌도 좋고 내가 보는 나도 좋아요. 속된 말로 허접스럽지 않은. 점점 품격이 쇼핑몰 편도 옷이 좀 나를 세워주는 것 같은. 그죠? 두 가지 종류야 티가. 여기도요 그 벨벳 같은 걸로 붙어져 있긴 한데 쨍쨍하게 잘 붙어 있고 이 나비 모양이 참 원래 나비가 자식 성공시킨다는 그거 아시죠? 나비 스카프 같은 거 많이 하고 나비 목걸이야 그게 있다? 그래서 옛날부터 나비는 그 참 엄마들도 착해. 자식을 위해서 한 거 옷도 사. 부족처럼. 나비가 참 좋은 거래요. 이렇게. 그래서 옛날에 뭐 이렇게 그 임금님들이나 이거 나비 같은 게 있잖아요. 네, 나비가 참 좋대요. 이렇게 두 가지 티가. 자, 여기는 민자인데 나무예요. 아, 근데 깨알같이 자수로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. 이거 국내 제작인 것 같은데. 이렇게 검정인데. 여기는 보니까 멀리서 이렇게 가까이 보면 이렇게 자글자글 있잖아요. 이런 거. 이런 것도 싫으신 언니들도 있으세요. 근데 이렇게 멀리 봤을 때는 티가 안 나는데 이런 라운드 칠 때 조금의 그런 건 있네. 그러면 언니들도 그런 거 잘 체크하셔가지고 주문하시면 돼요. 이렇게 검정이랑 두 컬러예요. 근데 뭐 검정 잘 안 보이니까 특별히 문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제 눈에 거슬리는 거는 얘기를 하잖아요. 이거네. 아유, 이런 게 붙어있네. 회사의 어떤 브랜드 같이 이렇게 잘 해놨네. 그죠? 니트네요. 니트 재질인데 봄 니트. 근데 이런 거 청 자켓이나 점퍼 같은 거 입을 때 캐주얼 하잖아요. 근데 얘도 좀 디테일하게 만들어졌어요. 그냥 허접스럽게 된 게 아니라 이런 데 보면요. 자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. 자수가. 참 이렇게 자수가. 그 다음에 옆 줄도 맞췄고 나름. 그죠? 어이구, 어깨선도 맞추려고 최선을 다했네. 그래도 잘 만들어졌어요.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거 좋아하죠. 청바지 입기도 좋고 점퍼 같은 거 하나 걸칠 때 내가 좀 젊어 보이고 싶은데 화장 안 했어. 그럴 때는 이런 거 좋아요. 자, 이것도 자수는 아니지만 프린팅 돼서 그 인쇄가 됐다 그러죠. 이게 스티커 같은 거 인쇄 있잖아요. 그런 게 돼 있는데 야, 이게 인쇄가 완벽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. 이렇게. 뭔가가 브랜드에서 나는 그런 느낌? 이야, 잘 만들었죠? 얘도 멋있죠? 마치 자수가 된 것처럼. 면도 그렇고요. 원단도 어떤 느낌과 퀄리티가 좋아요. 깜짝 놀랐어요. 자, 이런 거를 반포드레스는 이제 앞으로 이 방송을 보다가 아마 전문 쇼호스트나 아니면 방송 관계자가 분명히 한 번 정도 보셨을 거야. 그럼 반포드레스에서 제가 가끔 백화점 MD라든지 어떤 제품을 반품을 무료 반품을 받고 하는 거 보면요 좋은 제품이라는 거거든요. 얘가 깜짝 놀랐어요. 자, 일단 주름지에다가 봄부터 가을까지도 입는데 수영복 위에다 입어도 되고 그냥 막 시원하게 입으면서도 팔 뚝 다 가려지고 사이즈가 아주 넉넉해요. 이쁘기까지 해요. 요거는 참 잘 만들었고 퀄리티도 높고 그 내가 이제 손녀들 데리고 수영장 갔는데 수영복을 입었는데 아이고 민망스러워 사이보기도 그죠? 그럴 때 이런 걸 딱 입는 거예요. 근데 얘가 이렇게 붙잖아 차르르 붙지만 이 통이 이렇게 늘어나요.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참 물에 들어가도 물이 차르르 빠질 것 같은 촉감이 시원하면서도 따뜻한 그 느낌이 참 묘해요.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그래요. 여기 이렇게 모자를 써도 예쁘고
지금처럼 여행 가셨을 때 이렇게 가셔가지고 입어도요 퀄리티도 좋고.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우리 매니저님 입었을 때 아 이거 친정 엄마 하나 각이다 생각을 한번 했어요. 맞아요. 이렇게 색깔도 색깔이지만 이 느낌이 참 좋아요. 그 여행 갈 때 비행기 안에서 내가 쌀쌀하거나 할 때 이거 딱 입으면요 시원함과 더추더추의 개념을 참 잘 막아줄 중년의 쫄티 주름티 좋아요. 퀄리티도 제가 다 확인했거든요. 좋더라고요. 요거는 이제 제가 항상 입는 쫄티인데 언발이에요. 언발 면티예요. 그래서 뭐 보통 우리 수민 언니 차차차 댄스 할 때 이런 거 입고 이렇게 언발 해가지고 밑에 막 치마 같은 거 짧게 입고 하셔도 되고 라인 댄스 같은 거 하실 때 근데 그냥 입어도 예쁠 거예요. 제 생각에는 자 요렇게 언발이에요. 그냥 면이에요. 면 스판 쭉쭉 늘어나고 근데 요런 거는 보통 어떻게 입냐면 비스트엔지 베스트엔지 요걸 같이 입으려고 가져왔어요. 근데 요런 것도 집에 있는 저처럼 이런 쫄티 위에 제가 반포드레스 쫄티가 있다 그러면 걸쳐서 입을 수 있게 요거는 좀 날씬쟁이 언니들 근데 이거 왜 왔냐 놀러 가실 때 한번 해보시라고 젊은 아가씨들이 하는 거 저도 해보죠 뭐 그죠? 퀄리티 좋아요. 짜임도 좋고 보기에도 좋아요. 아마 이거 입으면 딸이 달라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. 요것도 보면은 니트예요. 제가 좋아하는 니트죠. 하나만 입어도 예쁘고 또 가디건으로 입어도 예쁘고 항상 어디 코디하기 좋은 게 가디건이잖아요. 여행 갔을 때도 참 좋잖아요. 여기도 보면 초록색 이렇게 빈티지하게 수술이 이렇게 옆에 있어요. 근데 그 수술이 지저분하지 않아. 지저분했다면 제가 지저분하다고 얘기를 했겠지. 이렇게 근데 요게 요런 디자인으로 있어요. 근데 다르죠. 얘는 좀 깔끔하게 뚝 떨어지고 좀 긴 것 같고 얘는 조금 짧은 듯 하면서도 하지만 그래도 가디건이 비슷한 스타일로 두 종류니까 아 얘는 좀 레인보우 같은 막 블랙 사탕 같은 느낌도 있대. 옆에도 이렇게 빈티지하게 이렇게 수술처럼 돼 있어요. 다르죠. 하지만 가디건이 이렇게 있으니까 둘 다 주문하면 좋지만 그래도 아, 둘 다 갈등 생겨 할 때는 그때 선택하시라고 제가 둘 다 보여드렸어요. 당연히 입으면요 여리여리하고 엄마들이 또 여성여성하게 코디하기 좋아요. 짠! 얘는 반포맘의 골지 니트와 버금가는 우리 언니들 5,60대인데 내가 반포맘 이걸 어떻게 입어? 그죠? 그러면 자켓 안에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퀄리티 좋은 쫄티 개념으로 시원하게 팔뚝살 다 가려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러면 그 언니들이 이제 화면으로 보면 내가 항상 그래 그 지금 멀리 계시면서 이런다 자세히 봐도 안 보여. 근데 제가 언니들 눈을 대시는 하잖아요. 자 백화점에 이게 걸려있어. 그럼 전 한 15만원? 그래도 살 것 같아요. 엄마 드리려고. 가격은 74,000원. 네, 아 그러네. 여기에 펄사가 다 들어가 있고요. 원사도 좋고요. 구김도 없고 시원하면서도 그냥 입고 있어도 퀄리티 매우 좋아요. 금장 단추까지. 얘도 마찬가지로. 사이즈는 프리 사이즈입니다. 얘는 펄사가 안 들어갔어요. 펄. 글리터 사 있죠. 반짝반짝한 거. 얘는 들어가 있거든요. 얘는 반짝반짝해요. 얘는 블랙의 그 기본적으로 뚝 떨어지는 맛이긴 한데 가장 많이 있겠지. 블랙이니까. 입었을 때 느낌 우리 매니저님이 입은 모습 보시고요. 앞뒤가 또 앞에는 짧고 뒤가 길어. 그러면 앞에는 요 정도고 뒤는 이렇게 덮이니까 내가 이렇게 막 넣어서 코디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옷이에요. 일단 반포드레스에서 이렇게 방송을 한다 그러면요. 그래도 만약에 안 좋은 거 팔면 다 반품인데 저희는 반품 다 되잖아요. 카드 다 되고 쇼핑몰에 다 주문이 되니까 그래도 저도 약아졌어. 좋지 않은 방송하네요. 저도 약아졌어. 참 우리 감성이죠. 지금 보면 그 노란색 바탕이 마치 노란색 패턴 같지만 이건 사실 시스루 느낌이에요. 손이 들어가면요 이렇게 보여요. 이렇게 그래서 그냥 보면은 뭐 문양이 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보면은 이 안에 시스루의 느낌 비침 요런 비침이 있어요. 근데 멋있지 않아요? 카라의 요 부분도 근데 제가 이렇게 멋있다 그러면 언니들이 아 알겠다 반포맘이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다 분명히 얘기하실 거예요. 참 그죠? 그냥 가디건이에요. 당연히 반포드레스의 이런 가디건들은 예쁘니까 나왔겠지. 수만 가지 중에 그죠? 그냥 입어도 되고 하나만 입어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요런 데다가 놀러 갔는데 이 쫄티 하나를 가져갔다가 숄로 이렇게 썼어. 이렇게 숄로 쓰다가 밤 됐어. 그죠? 숄로 쓰고 가방 비슷한 거 한번 들어볼까요? 완전히
왔다다 왔다 이렇게 가다가 아 친구들 야 백화점에 밥 먹고 아, 나 옷 잘 입고 가자. 나 오늘 되게 더웠거든. 근데 갑자기 버스 타러 갔는데 추워. 아우 추워. 그럴 때 요거를 벗겨서 입으면 돼요. 이거 이게 울이 좀 들어갔어요. 울이 좀 들어갔고 한번 입어볼게요. 요거를 요 컨셉으로 이 가디건 퀄리티 좋은 거예요. 단추도 금장 단추에 백화점 가면 충분히 있는 옷? 야 너 추워 보인다. 아니 나 안 추워. 나 지금 가디건 입었어. 이렇게 입고 야 너네 먼저 가. 나 버스 타고 갈 거야. 택시 타고 갈까? 어 먼저 가. 잘 가. 어 추워. 이런 것처럼 요렇게 대충 저는 이렇게 걸쳤잖아요. 요런 느낌이에요. 뭔가가 이제 그 패턴 자체가 그 명품 라인이죠. 그 디자인이 그 명품의 그 라인이 분명히 있어. 이렇게 하고 스카프 하나 매도 되겠지. 이렇게 하나만 딱 매가지고 살짝 그냥 이거는 뭐 거창하게 안 하셔도 이렇게 하셔도 따뜻따뜻해 보이는 그 느낌. 요런 느낌으로 코디하셔서 가방 하나 화려하게 들고 너무 화려한가? 짠! 이렇게 기다리는 거. 누구를? 남자도 아니고 버스를. 이렇게. 야 멋있죠? 아, 이거는 프리사이즈세요. 야 실크겠죠? 실크에 어쩜 이렇게 색깔이 화려하게 이쁘게 이거 하나만 뚝 걸쳐도 되고. 왜 반포맘은 이렇게 셔츠에 이렇게 매력을 느끼지? 그 남자도 저는 셔츠 입은 남자 좋아해요. 청바지에 셔츠 입고 단추 하나 정도 푼 거 두 개 풀면 좀 모질이 같고 하나 정도 푼 그런 스타일 좋아하거든요. 운동화 신고 실크 100이고 사이즈는 라지 S라지 있습니다. 예뻐요. 아주 예쁘죠? 이렇게 가방 딱 메고 이거는요 이런 거 있죠. 그 누가 보면 할머니 건가? 이럴 수 있어요. 근데 입기 나름이에요. 이거를 되게 시원하고 이 퍼프의 옆에 이 소매도 넓고 이런 길이감도 딱 좋고 하나 있고 이 한여름에 마바지가 있다. 그러면 얼마나 시원하겠어, 그죠? 어 이쁘겠네. 시폰이랑 마바지 화이트나 아이보리 입거나 마바지 여기 이제 그린을 입거나 색깔 맞춰서 핑크를 입거나 얘는 파랑을 입거나 너무 예쁘겠죠. 그리고 이렇게 일단 구김이 없고 세탁해서 탁 털면 탁 쫙 주름이 펴지는 링클프리 같은. 요즘은 언니들 물어보잖아요. 세탁 어떻게 해요? 다려야 되나? 그죠? 네 그런 거 잘 돼 있네. 아주 아주 훌륭합니다. 아, 요거 입으면 예쁘겠네. 제가 이제 퀄리티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. 야 잘 만들었다. 예. 이게 얇은 원단이에요. 쉬폰 소재 같은 건데 이렇게 야들야들하고 이렇게 청바지에 입고 이렇게 입는 거예요. 이런 거는 우리 언니들 펀칭 브라우스라 해서 아주 많이 입는 옷이죠. 얘는 베기 팬츠나 좀 항아리 스타일로 옷 좋아하시는 언니들 그런 언니들이 입었을 때 참 예쁘고 단정한 단아한 스타일. 그 뭐냐면 이런 것도 좋아하는 언니들이 부류가 있잖아요. 뭐냐면 내가 등치가 좀 있고 통통한 언니셔. 근데 내가 블라우스 같은 거 저렇게 젊은 거 입으면 불편하기도 하고 이렇게 껴 안 이쁜데 요거는 몸도 가려지고 여기다가 청바지 항아리 같은 거 딱 입거나 아니면 베기 팬츠 입고 플랫슈즈 쫙 신고 명품 가방 들고 다니면 진주 목걸이 하나 딱 하거나 귀걸이 하나 하시면 품격 있는 코디에 딱인 최적화된 블라우스. 펀칭 됐어요. 요 가운데가 보이죠? 검정색은 이렇게. 자 남방은요 이제 셔츠잖아. 이게 지금 옆에 옆 지퍼가 있더라고. 근데 저는 그냥 입었는데 등치 큰 언니들은 이거 편하게 입으라고 옆 지퍼를 넣었나봐요. 지퍼가 있어요. 이게 사이즈가 두 개라고? 아까 두 개라고 한 것 같은데? 77 너끈이 입거든요. 77 언니들은. 맞아요. 믿음 77, 나지. 믿음 나지지? 네네. 그러면 나지 사세요. 77 언니들은. 이렇게 입는 거예요. 그럼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여기에 청 스커트 봉긋한 거 저희한테 사신 거는 검정색 스커트 봉긋한 거나 아니면 뭐 정장 슬랙스도 괜찮아요. 전 청바지를 입었어요. 남방이 이렇게 생겼어요. 바지는 저한테 조금 커요. 하지만 입을 수 있는 바지. 요 바지는 요 느낌, 요렇게. 백이 핏 살짝 나면서 일자 슬랙스인데, 아, 일자, 살짝 백이 핏인가? 그지? 살짝. 그지? 네. 요런 거 운동화 신어도 예뻐. 요렇게. 가방 같은 거 경쾌하게 하기에 딱 좋아요. 가방 딱 들고, 이렇게. 근데, 넣어서 입었던 요 느낌. 저도 요새. 아유, 없어요. 자 이렇게 입었어요.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것 같아요?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. 네. 그지? 이렇게 입고 가방 하나 딱 들고 명품 가방 가져 딱 들고
이렇게 입고 다니시면 될 것 같아요. 8분 전입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둘, 둘, 셋, 넷. 이렇게. 이렇게 입으셔도 될 것 같아요. 바지는 저한테 조금 크거든요. 그러면 옷 입는 언니들은 팔 사셔가지고 벨트를 하시거나 조금 뭐 요 정도? 배가 좀 탄실한 언니들은 딱 맞을 수 있어.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우리 매니저님이 이제 코디를 하셨는데 까만색 치마를 입고 이걸 속을 딱 집어넣었어요. 아, 입었죠. 그치. 그러면 요거를 코디를 하실 때는요, 까만색 롱치마 혹은 그 플레어 스커트 아니면 검정색 그 와이드 팬츠 쫙 떨어지게 해서 이거는 꺼내 입는 것보다 이렇게 넣어서 입는 게 더 예쁠 거예요. 이 퍼프도 그렇고 이 프릴도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참 잘 만들어진 예뻐요. 아주 원단 자체가 또 쭉쭉 늘어나는 주름으로 주름지 아주 잔주름이라 그러죠. 이렇게 보면은 보이죠. 이렇게 참 캐주얼하고 전 개인적으로 이런 거 등치 있는 언니들이 키가 크거나 등치 있는 언니들도 괜찮고 좀 배가 나와도 이런 거 입으시면 여행 갔을 때 그 청바지 뭐 통청바지 입으셔도 캐주얼해 보이고 이걸 뒤로 숄로 딱 넘겨도 참 예쁠 것 같아요. 지금 보는 모든 것들이 원단이나 이런 것들은요 좋아요. 그리고 반포드레스가 어떤 데인지 대충 알고 오셨잖아요. 그러면 그 느낌 그대로예요. 그 느낌 그대로 그 의미 아시죠? 제가 이거 안 좋은데 막 좋다고 그러지도 않고 좋아요. 얘는 좀 뭐 캐시가 들어갔나? 모르겠네. 뭔가 분위기가 다르다. 원단이 제가 좋아하는 원단인 것 같은데 자 일단 그 있잖아요. 울의 전형적인 바시라크 그런 시원한 느낌? 뭐. 네. 울 30에 아크리 70. 아 그래. 그 울이 지금 들어가 있네. 뭔가 다른. 아크리 70이지? 네. 아, 잘 나왔네. 예뻐요. 캐주얼 감도 있고. 자 이렇게. 아이고야. 지금 제가 여기 위에 입어도 당연히 예쁘지. 당연히 예쁘고 봄 코디 따로 없죠. 그냥 가디건 하나 사셔가지고 스카프 하나 그 다음에 집에 있는 청바지랑 티 입고 요런 거 하나 입고 스카프만 매도 봄이지. 누가 봐도 우리 언니들 예쁜 언니들이고 봄 같은 언니들이잖아요. 반포드레스 방송 보는 언니들은 저랑 똑같지 않아요? 성격이? 솔직히 외모도 비슷하고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부부가 닮는다고 얘기하잖아요. 가다가 멈추면 뭔가 인연이 있는데 그 속에 각자의 자기 얼굴이 있어. 우리 가게에 오시면 언니들이 다 나 닮았어요. 매니저님 가끔 그럴 때 있죠. 네. 진짜 닮았어요 저랑. 깜짝 놀라죠. 자 요거는 니트 소재예요. 니트 소재고 이 니트가 그 매끌매끌한 니트 소재예요. 막 그 당연히 털도 있고 막 봄부터 가을 봄 가을 용은 맞아요. 겨울에도 입어도 될 것 같아요. 근데 요거 왜 있냐면 반팔 위에 지금 입기 딱 좋아요. 근데 또 우리 감성 스팡클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. 반짝반짝하게 참 신은 이렇게 반짝이를 준 거야. 왜 이렇게 반짝이가 예쁜지 몰라. 디자인도 예쁘고 우리 오늘 반팔 같은 거 하나 사시잖아요. 그러면 반팔만 입고 다니기엔 좀 그래. 봄에 꽃나들이 갔는데 추워 하실 때는 있잖아요. 반팔 위에 이런 거 하나 입고 청바지를 입거나 청스커트를 입거나 정장 슬랙스를 입어도 되고 따뜻하게. 얘는 아마 지금 사시면요 겨울까지도 아마 입을 것 같아요. 예뻐 예뻐. 이렇게 저 여기다 입으면 또 얼마나 예뻐요. 요런 룩이 봄에 멋스럽기도 하고 그러면 내가 똥똥한데 이게 가능해. 요거 입으시고 요런 스타일로 입으시고 청바지 통청바지 입으시면 되지. 이렇게 아유 머리가 왜 그러냐. 명품의 느낌으로 이렇게 가방 들고 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 이렇게 입으셔도 반포드레스가 입으면 유행이 된다라는 말이 요즘 있거든요. 시장 가면 저희가 방송하면 아주 잘 나와 있거든. 길 가다 보면 제가 요새 자부심 느껴요. 제가 이쁘다 그러면 다 판매 잘하고 계시더라고요. 굳이 시장 가시면 많더라고요. 자 요거를 여기 위에다가 일단 바로 입어볼게요. 얘는 사이즈가 오늘 갈디건은 요거 빼고는 다 사이즈가 좋아요. 그래서 큰언니들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. 옷쟁이 멋쟁이 따로 있어요. 따로 없지. 그냥 많이 연구하고 입어보시면 그 느낌 알 거예요. 여기다 그냥 입어볼게요. 여기 바로 요런 사이즈. 사이즈가 이거는 줄 안 맞아도 괜찮나요? 줄 안 맞았나요? 봐봐.
이거는 뭐 빈티지에서 그런 걔는, 거 아닌가? 막 네. 물감 같이 돼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? 그래서 내가 못 본 거야. 이런 줄이 착착 돼 있는 건 느낌. 이거는 그림 같은 이런 요 느낌이에요. 요 느낌.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예전에 제가 방송 막 빵 터졌을 때가 이런 가디건 입고 방송했을 때거든요.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자 요거는 줄 맞는지 보자. 이런 거는 그림 그린 거고 이런 거 맞는지 한번 볼까요? 어 맞죠? 줄 짝짝 맞죠? 옆에까지 이렇게 중요하지. 어. 자 일단 이렇게 그지? 괜찮지? 잘 됐습니다. 어 잘 됐네. 이렇게 이렇게 매서 요런데 코디 하셔도 돼요. 요거 뭐 싫으면 이렇게 넣으시고 이렇게 괜찮은데? 요렇게 하셔서 제가 이제 요렇게 입었어. 그러면 코디 했잖아요. 그럼 가방 같은 거는 명품 가방이나 이렇게 들 텐데 전 빅백 좋아하거든요. 그럼 언니도 궁금하잖아요. 내가 무슨 가방을 자랑 한번 할게요. 자랑할 건 아니야. 근데 제가 들고 다니는 가방을 한번 매니저님 줘봐봐. 이렇게 그러면 되게 못 부린 것 같고 명품을 아주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입은 것 같고 요런 느낌 요렇게 요렇게 이런 가디건으로도 충분히 명품의 느낌 낼 수 있어요. 이렇게 가방 무지 크죠? 거의 사과 박스보다 더 커요. 여기 무거워요. 신발도 들어있고 바지도 들어있고